자, 우리 대한국을 짊어질 물투특공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죠? 왜? 많이 안 했거든.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과소평가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물리투 우리 진짜 이 말은 뭐 하면 된다. 이말 너무나 식상하고 근데 안 하잖아. 해야 말이지. 아마 지금 분명히 이제 6평이라는 것은 4월의 학평에 비해서 이제 범위가 확 늘어났죠. 그래서 6평은 1단원, 2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파동의 성질. 자, 여기까지가 6평 범위인데 아마 물리투에 대한 로망에 젖어서 또 미안합니다. 로망이란 말을 써서 물리투에 대한 굳건한 의지는 있었는데 좀 미루다 보니까 진도에 대한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6평에서 그 점수의 난이도 분포를, 아니, 점수 분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현명한 대처에 대해서 좀 제시를 좀 드리는데, 그래요. 기출이 옳습니다. 그 어느 과목보다도 물리투에는 기출이 옳습니다. 100% 진리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6평을 앞두고 아주 많은 친구들이 많이 못하다 보니까 개념에 대한 것은 많이 준비를 확실하게 무장해놓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기출로 막 달려듭니다. 자기가 개념이 정확하게 중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로 달려드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속 없는 만두입니다. 버트! 현명한 대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 좀 많이 좀 후회스럽고 그런 게 있죠? 자, 이렇게 개념이 좀 결핍되신 분들은요. 우선 혼자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물투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물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수능에 대한 물리투의 그 컨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계산 많이 하고 막 물론 그런 문항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항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한 정량적 계산에 이루어진 문항은 20문항 중에서 많아봤자 3문항. 나머지 17돌 문항, 물론 몇대 몇, 뭐가 뭐보다 크다, 몇 배. 자, 이러한 약간의 비율적인 면의 정량 산수는 있을지언정 복잡한 산수를 겪는 그런 경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많이 세요. 수능이라는 그 확실한 명료한 컨셉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결핍되신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 바라고 개념 강좌를 이용하시 바라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 20문항 중에서 15문항은 산수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이 기능적 개념으로 준비가 돼야 돼. 기능적인 개념이란 것은 수능 컨셉에 맞게 바로 문항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막 산수하고 수학하고 이런 걸로만 물리투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투는요. 다른 어느 과목에 비해서도 명료합니다. 보통 뭐 물리완도 포함해서 다른 과학 과목들은요. 이걸 것 같아. 추측하고 이제 틀려버리죠. 그런데 알면서 틀리는 게 다른 과목들이에요. 그러나 물리투는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명료합니다. 착각 많이 없어요. 혼동 많이 없습니다. 모르면 혼동할 게 없어요. 틀려요. 알면 혼동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 길로 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결핍자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요 15개의 문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페이지에 20번, 18번, 19번 요런 문항들이 좀 정량 산수가 들어있긴 해요. 18, 19, 20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머지 문항에 거기에 지금의 현명한 대처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개념 강좌에 도움을 함께 얻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부분 물투 시작할 때 역할을 시작하고 또 1단원의 그 운동 역할이라는 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역학만 붙들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스 운동에 해당하는 포물선, 중력장에서 운동이라든가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충돌 파트, 평면상의 충돌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제가 딱딱 이해하는 게 명료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붙들고만 있었던 분들은 자, 제시해 드릴게요. 2단원으로 가십시오. 2단원이 전기와 자기 파트입니다. 전자기 파트인데요. 일단 정전기와 동전기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전자기도. 그러니까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류와 함께 교류회로. 교류 직렬회로 얘기를 하죠. 여기 2단원이 내용이 그닥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캐스트를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 20여일 정도 돼 있는데요. 15일로 생각했을 때 요 2단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면 15일 이내에 충분히 2단원 섭렵 가능합니다. 이것이 듣는다고 해서 점수로 그대로 구현된다는 얘기는 아니랍니다. 선생님이 같이 하는 개념 완성 강좌 프로트 골드라 하더라도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풀만큼 탐구 문항들이 있고 또 수능 기출 문항도 있습니다. 평가 문항들. 그런 것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개념이 진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2단원만이라도 목표를 삼고 이번 기회, 왜? 수능은 11월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념을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 후회만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지금 순간에 일어서십시오. 지금 순간에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을 기회 삼아서 2단원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능적 개념으로 문항에 수능적 문항에 적용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 골드 등을 이용해서 이 2단원을 먼저 섭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요 정도까지 했다 싶으면 3단원 파동의 성질. 여러분 이 부분 결코 여기는 고난도 문제 그렇게 막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뭐 회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플러 효과가 좀 들어있죠. 하지만 도플러 효과도 여러분 이과잖아. 자연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본적인 그냥 도플러 효과도 공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투현 선입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요. 물리완보다 공식이라는 게 많이 지배를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 공식에 쫓아가서는 안 돼요. 공식이 쫓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도 뭐 관찰자 시점 식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속도차에 관한 얘기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의 도플러 효과 충분히 섭렵 가능해요. 아, 이렇게 해도 좋아요. 딱 하루만 잡아서 아니 딱 두 시간만 잡아서 지금으로부터 딱 두 시간만 잡아서 선생님과의 호흡의 믿음을 믿고 여기에 프레토 골드의 도플러 효과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문투에 딱 잡아봐. 그럼 분명히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분명해서 길이 보입니다. 그럼 그 길을 자신의 용기 삼아서 진행하는 것이죠.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거죠.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 또 준비할 부분도 많다는 거야. 나머지 이거 생각하지 말자. 일단 유평범위 아니니까. 현명하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결핍자들은 이게 강의의 도움을 이용해서 바로 20문항의 15문항의 목표를 두자는 거죠. 역학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2단원 요것도 문항 비중 있어요. 실제로 1, 2, 3, 4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골고루 나와요. 20문항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개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5, 5, 5, 5.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4단원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기 3단원의 두 번째 응단원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복잡한 내용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진도가 일단 3단원의 첫 번째 파동의 성질까지 완수가 되신 분들. 저는 여기에 뭐 전자기파라든가 여기에 뭐 다른 것도 4단원의 또 양자물리에 해당하는 건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려놓고 10가지 진도가 되신 분들은 이분들에게는 기출이 옳습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기출이 옳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진도 완수자 중에서 조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에 기출 엔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작년 6평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9평과 수능만 빠져있거든요. 작년 거. 이거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 겁니다. 업그레이드보다 옆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충은 나중에 해드릴 거지만 일단 기출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분들은 자 기출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 풀이법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랍니다. 기출 엔제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그 교재와 함께 교재에서도 전부 다 개념서대로 배열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얼른 풀고 바
바로 강의하기를 하면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연습하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물투는 정말 기출이 오는 것이 기출이 기출을 그대로 부릅니다. 단순히 풀이법과 답을 내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바로 실제 기능적 개념이 어떻게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육평해서 자신이 한번 거기에 몸을 내던져 보고 허우적 되더라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기출을 보기보다는 좀 더 약간 이 진도 완수되신 분들 중에서 기출도 받고 어느 정도 받고 근데 사실 쌤은 여러분 혼자서 기출 푸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답 내고 끝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좀 상급에 해당 되신 분들은요. 이 요걸 좀 권할게요. 킬포인트 4페이지 특강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킬포인트 시리즈 1특강에서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통합장으로서 이 힘 역학장 골고루 퍼지는 부분이거든. 전체적으로 시리즈 1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특강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2에서는 이제 평면상의 충돌. 분명히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아까 제가 마치 개념 준비 안 됐고 이러신 분들 딱 2시 한번 투자 도플레이어 해봐 라고 했듯이 어떤 역학에 대해서 저는 저거 산수가 잘 안 돼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 킬폰 시리즈 4P 특강 2 거기에 평면상의 충돌 그거 딱 몰입해서 이번에 평면상 충돌 그래 두문항은 나와요. 그런 두문항 정도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고난도 문제라도 한번 거기다 비벼보겠다 하신 분들은 특강 2. 또 열역학 하나라도 확실히 해보겠다. 왜? 보통 이제 3페이지 끝이라든가 4페이지 부분에 물론 이제 기체분전 운동가에서 열역학 파트는 3개 정도가 나옵니다. 2, 3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4페이지 나오는 이제 고난도의 그런 열역학이 나왔을 때 한번 내 몸을 거기다 부대껴보겠다 하신 분들은 특강 3 열역학 준비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준비하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직접 시작을 하셔야 되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다 잡으려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잖아요. 15일 동안 20문항 중에서 15문항을 잡겠다라는 이러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이게 되신 분들은 그래 고난도 4페이지 특강 등 이용해서 고난도 문제를 특히 기출에서 자기가 뭔가를 확실하게 찾아보겠다 하신 분들은 기출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냥 풀어만 되는 건 의미 없어요. 기출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하고 정말 명료하고 집중적으로 해설 특강을 해드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쌤도 바로 얼마 전에 또 특강 3의 열역학 파트 킬포인트 특강 열역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죠. 손뼉이란 건 서로 마주쳐야 되겠죠. 자, 우리 물리투 특공대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십시오.